이놈을 이렇게 놓으면 어머니들이 다시 이렇게 놓는다고. 그대로 아주 우리가 이렇게 던지더라고. 이렇게? 그렇지. 이놈을 뒤져봐갖고 이렇게. 근데 지금 다 해도 되잖아. 이렇게. 대표님. 네? 아직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챙겨주신. 근데 뭐 애기들이 요거만 다 애기들이 드네. 집에서는 다 자르면 되나. 해박까지? 아니 어머니들도 그래요. 꼭 어머니들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막 내가 애기를 몇 명 키냐고 막 물어보고. 마을 어머니들도 하나 둘 도착하시고 드디어 3일간 김장 대장정의 하이라이트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어? 카페 한승 씨도 도우러 왔군요. 오늘 카페는 어떻게 하시고요? 아, 오늘 카페는 쉬는 날이에요. 왜 쉬는 날이죠, 오늘? 네, 레스토랑도 원래 쉬는 날인데 네. 김장한다고 다 나오셨네. 마을 어머니도 다 총출동하시고요. 서울 총각 오늘 준비 단단히 했는데요. 예로부터 김장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을 나누는 잔칫날이기도 했죠. 이 좋은 잔칫날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푹 삶아낸 수육이죠. 그런데 뜨겁게 끓고 있는 이건 뭘까요? 막걸리 끓인 거. 시험을 내 심지 못하면 여기서 잔 여다 불, 여다 불. 다 뜨거? 아유 뜨겁다, 뜨거. 밥 잡을 때 받고 집 잡을 때 찍어야. 뜨끈한 막걸리 한 잔에 갓 담은 김치 한 조각. 아, 이 맛이로 먹는구나. 딱 좋다. 순실아, 내 거 아니잖아. 저주 쉬는 거예요? 한번 드세요. 아유, 입만 벌리. 고기를 여기다 놓아야지. 저기다 놓아야지. 이거 장난 아니야. 깜짝이야. 얼굴이 많이 웃었네. 나 얼굴 원래 철사리 같고. 아유, 맛있으세요? 양반이 다 잡서 꼬치가리로. 옛날에 부자주자면은 이렇게 주었던 게 없는 사람이 김장할 때 밥을 더 먹으려고 막 이런 거 먹으려고 왔어. 그래서 같이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랬죠. 삶은 돼지고기에 금방 담은 김치 척 걸쳐 드시고 나니 김현심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 생각이 나나 봅니다. 밥만 먹어도 영감 생각, 고기만 봐도 영감 생각. 밥만 먹어도 영감 생각. 아니 뭐 죽어도 살았어? 언제나 서나 영감 생각만 나 못 먹고 죽어서 내가 이 행간에 그랬더니 그 소리를 또 하는 거야. 2천 폭이 어마어마한 김장도 이제 막바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인데요. 어디요? 김치 맛있으세요? 네. 엄청 네. 맛있어요. 아, 예. 아, 아유. 맛있어. 워낙한 김치가 엄청 맛있어. 청광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또 그림 같은 거 그리시거든요. 파주에서 이번에 2인전도 하고 전시도 하셨었어요. 김장김치 한 포기 얻어 돌아가는 아저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집 곳곳엔 직접 그리신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밥. 달력에다가 예뻐요.